야, 저기 핫해 보이는데 저기 갈까? 형, 저긴 너무 핫한데. 룸메야, 네가 그러니까 치킨을 못 먹는 거야. 형이 하는 거 봐봐. 어, 야! 아, 그러게 제가 여기 아니랬잖아요. 아, 형 이러다 영영 치킨 못 먹어요. 지는 뭐 잘하는 줄 아네. 아, 푸르미한테 좀 알려달라 그럴까? 걔 지금 뭐하냐? 걔 요즘 바빠요. 홍보대사인지 뭔지 그거 준비한다고. 아, 홍보대사. 오, 푸르미 잘할 것 같은데? 야, 걔 그거 하다가 남친 생기는 거 아니야? 뭐 나는 뭐 일편단심 지원이었으니까 별일 없었지만 그거 하다 보면 엮일 일 많거든. 형 잠깐만요. 내가 한다. 왜? 야, 나 드디어 홍보대사 지원했다. 어쩌라고? 뭐 그냥 그렇다고. 우리 기분도 좋은데 같이 고기나 먹으러 갈까? 너 그거 꼭 해야 되냐? 뭐 당연하지. 마감 1분 남기고 제출했는데 와, 나 진짜 쫄려 죽는 줄. 마감했다고? 어. 언제? 방금. 끊어봐. 야, 너 어디가? 아, 너 오늘 공강이라며. 나 놀아준다며. 야, 한진, 너 남친 있냐? 에? 아니, 남친 있냐고. 그 윤희가 물어보던데. 아니, 걔는 지가 차놓고 그런 거 왜 물어보고 다닌대? 근데 너네 어쩌다 헤어지게 된 거야? 환자의 말로는 지가 차였다던데. 야, 재인이 너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 나 먼저 갈게. 야, 김재찬. 어, 집에 가냐? 아니, 교양 하나 남았어. 야, 우리 이번에 찬조 공연 어디로 했지? 문화관. 문화관? 응. 문화관. 왜? 또 답사 가게? 길치야? 길치라니. 준비성이 철저한 거지. 어, 그러면은 그때도 준비성이 철저해서 그러셨어요? 어디야? 아, 거기서 동교동 쪽으로 넘어와. 동교동이 어딘데? 동쪽. 동쪽이 어딘데? 그 서지민아, 너 한지 공부 안 했니? 동서남북 중에 그 동쪽. 그니까 어떻게 썼을 때 동쪽이냐고. 내가 돌면 다 동쪽인데? 됐고, 그 주변에 뭐 보여? 사람. 아, 사람! 새끼. 그때 나 공원에서 한 시간 기다린 거 알지? 아, 그래, 뭐 처음 가본 데는 그렇다 치고. 야, 서지! 아, 야! 너 학식에서도 길 잃잖아. 쟤를 어떻게 하면 좋지? 야, 이래서 순영은 어떻게 봤냐? 야, 솔직히 말해봐. 너 길 못 찾아서 재수했지? 아니거든. 나 그때 수시 면접장도 잘 찾아갔거든. 면접을 못 봐서 그렇지. 저기 혹시 16동이 어딘지 아세요? 저도 면접생이라 잘 모르겠어요.
도와드려요? 아, 저기 혹시 16동이 어딘지 아세요? 아, 죄송한데 16동은 저도 잘... 아니면 이 지도 보고 어디쯤인지만 대충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? 아, 제가 오늘 수시 면접 있는데 길치라서요. 그러니까 11시 면접인데 건물을 못 찾아가지고요. 완전 반대인데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? 죄송한데 좀 잡아도 될까요? 급해서. 네? 뭐가 맞아? 너 괜찮아? 아 맞다 서지, 내 사촌 동생이 우리 학교 수시 떨어져가지고 정시 준비 중이거든? 너 논술 준비 어떻게 했냐? 아,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어? 수시 떨어져도 정시로 붙을 수 있는 거잖아. 응. 나 바본가? 그럼 그때 나랑 수시를 같이 봤다가 떨어졌다는 건데 혹시 나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? 나 길 알려주다가? 그게 뭔 개소리야? 고맙단 말도 못했었는데. 근데 나 진짜 찾은 것 같아. 내가 찾던 사람. 저 이거 정말 죄송한데 지원서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? 늦은 거 알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요. 아, 그 어차피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어요. 그 지원자가 많아서. 아, 박하네? 뭐야? 이거 무슨 의미야? 너가 왜 여기 있어? 넌 좀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없냐? 전학까지 해서 자수했다고 자랑을 왜 했냐? 야, 내고 나서 고치고 싶은 게 보이는데 어떡해. 혹시나 해서 왔다, 혹시나. 이게 다 열정이지. 그러는 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걸 지원하는데? 하기 싫다며, 귀찮다며. 아니, 좋아졌는데? 이거 무슨 의미야? 이상해. 같이 가! 빨리 와. 너 먹을 건데? 먹을 건데? 안 먹어? 왜 입맛 없어? 아 왜? 먹자. 아니? 나 정신인데? 되게 절벽치네. 이번 주 과제는 더블데이트입니다. 더블데이트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서 레포트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. 더블데이트? 저 그럼 더블데이트 매칭은 교수님이 해주시나요? 매칭은 자유롭게. 지금부터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조를 정하고 더블데이트 계획 짜보도록 하세요. 누나, 제 친구도 있었대는데 그 친구네랑 같이 하는 거 어때요? 그래. 잠시만요. 야, 서지, 우리랑 같이 하자.
서지민! 서지민? 야 서지! 같이 더블데이트 하자. 그래. 보니까 작년 생각난다. 작년 여름에 이근호랑 이 빙수 먹었었는데. 이근호? 아, 너 어장당할 때? 아니거든. 썸이었거든. 그래서 이거 먹은 거거든. 썸빙수라서. 썸빙수는 무슨. 딸기라떼 빙수라고 써있는 거 안 보이냐? 야, 생긴 거 봐라. 딱 봐도 분홍분홍한 게 커플끼리 먹어야 될 것 같은 아우라잖아. 잠깐만. 이거 무슨 의미야? 너 저번에 내가 이거 먹자고 했을 때 안 먹는다며. 비주얼부터 오글거린다면서. 어? 아, 뭐야? 너 이거 썸 탈 때 먹는 빙수라서 나한테 먹자고. 아까 홍보대사 지원할 때도 그렇고. 너 설마 아직도 나. 또 그 소리냐? 언제까지 할래? 장난이야. 아, 다 지난 일인데 왜 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? 창피해. 야, 너 그런 장난칠 거면 먹지 마. 아, 알았어. 안 할게. 이제 진짜 안 할게. 어? 아니. 맛있다.